그 실제로 발생한 사건을 더더욱 생생하게 살려내는 종일 TV 최종 1입니다. 저번 회에서 단지는 우텐을 제대로 꽉 틀어잡고 일을 시켰습니다. 하여 이 가짜 신분증이나 문서, 서류 같은 걸 제대로 만들어낼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대체 이 우텐은 어디에다 써먹으려고 최이버 주니 이리도 신경을 쓴 거였을까요? 네, 이제부터 이놈이 활약이 시작되는데요. 우텐이 잠도 제대로 못 자며 이 강철 스태프들을 만들어냈고, 그렇게 한 달이 되자 그의 조직이 100여 명이 낡은다는 놈들한테 모두 다 공작증을 만들어줄 수 있었다고 합니다. 와, 이어 공작증을 받아든 부하놈들은 다들 입이 한바만해지는데요. 이 가짜 공작증들에는 다들 어느 회사의 간부들이라고 이 가짜 이름으로 적혀져 있었다고 합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우텐이 만든 강철 스탬프로 이 꽉꽉 찍은 흔적들이었었는데, 이러한 울퉁불퉁한 흔적이 있게 되면은 다 진짜로 인정되었으니 말입니다. 이어 초이버 조는 명령을 내리는데, 왕후 죄나 너는 수하에 빠릿빠릿한 놈 몇 명을 데리고 이 바이윈산 호텔에서 룸을 맡아라. 그리고 방 안에서 이 꼼짝달싹 말고 이러이러해라. 추이버 조는 이미 짜놓은 작전대로 이 왕후 첸한테 쭉 다 얘기를 해주는데요. 하여 왕후 첸은 우텐이 만들어준 가짜 공작증으로 이 호텔에 드는데 아무 문제도 없었고, 또한 이 공작증에 가짜 이름을 썼었기에 그의 신분도 그냥 깜짝같이 속일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왕후 첸은 대체 무슨 임무를 받고 이 호텔에 매복해 있는 걸까요? 네, 우리 한번 자세히 보시겠습니다. 이어 추이버 조는 우텐과 단제를 데리고 한 고급 세단을 빌려서 선전시로 떠났다고 하는데요. 그들은 이미 전에 눈독 들여온 한 가전제품을 파는 쇼핑점으로 들어갔다고 합니다. 이어 들어가자마자 이 사장실로 찾아가서는 초이버 존이 척 나서서 인사를 시키는데요. 자, 반갑소. 우리는 사천성 장애인협회에서 왔소. 여기 이분은 협회 회장이 우텐이고, 내는 부회장이요. 그리고 이쪽은 이 비서이고. 이 세 놈은 딱 봐도 그냥 분위기가 심상치 않아 보이는데. 아, 네, 그러시군요. 근데 이분은 혹시 월남전에 참가했다가 이렇게 되신 겁니까? 추이버 주는 우텐한테 이 정식으로 된 장군복을 척 차려 입혔었는데, 이 가슴팍에는 여러 훈장들까지 줄줄이 달아놓았다고 합니다. 이어 우텐은 추이버 주니 시킨 대로 위험있게 얘기를 하는데요. 네, 맞소. 내 이 두 다리는 월남전대 그 베트남에다가 다 바치고 돌아왔지. 그 뒤에 청도시 군부에서 요양을 하고 있는데, 내 지금 부군장급이 대우를 받고 있어. 예. 그 얘기도 듣자 이 사장은 대뜸 일어서더니 군대 경례를 척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장군님, 영광입니다요. 저도 성씨가 우가이고 우치라고 부릅니다요. 또한 저도 베트남전에 참가했었는데 장군님 같은 분이 희생 덕분에 이렇게 멀쩡하게 살아있습니다요. 네, 이는 모두 다 초이버 준이 이 사전에 우치 뒷조사를 잘해보고 모두 다 설계한 거라고 하는데요. 하기에 이 한 가지만 갖고도 이 단번에 우치와 사이가 가까워지는 게 아니겠습니까? 사기라는 건 이렇게 한 단계 한 단계 사소한 방면으로부터 파고 들어가는 거라고 하는데, 그러면 장군님 어떻게 되어 이렇게 힘든 발걸음을 하신 겁니까? 그러자 우텐이 얘기하는데요. 우리 사천성 장애인협회에서 요번에 컬러 TV를 구입해야 되는데 어떻게 이렇게 멀뚱멀뚱 서서 얘기하지 말고 어디 가서 식사나 하면서 얘기하기요? 아, 당연하죠. 제가 모시겠습니다. 우치는 대뜸 그들을 데리고 이 부근의 제일 큰 호텔 레스토랑으로 찾아갔다고 합니다. 영광입니다, 장군님. 자, 한잔 하시죠. 그들은 급한 김에 서로 몇 잔씩 쭉쭉 들이키고는 드디어 얘기를 시작하는데요. 내가 들은 바로는 우치 사장님이 가게에서 이 도시바 브랜드의 컬러 TV를 들여왔다면서요? 예. 아, 도시바 TV 때문에 오신 거구만. 그 시절에는 다들 흑백 TV였었고 컬러 TV가 새로 나오면서 이 돈을 주고도 구하기 힘들었다고 합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는 200대의 도시바 정품 TV를 이 일본에서 직수입했거든요. 근데 이미 저 신강 쪽과 계약이 다 끝났고 쌍방에서 보증금까지 다 지불한 상태인데요. 그러자 곁에 있던 추이버 준이 얘기하는데요. 혹시 그 TV들을 한 대 얼마씩에 넘기기로 하셨나요? 이어 우치는 당당하게 얘기하는데요. TV 한 대에 2,550위엔씩 넘기기로 했었는데 이는 지금 시장에서 제일 싼 가격이죠. 지금 시대에서 이보다 더 싼 가격으로 정품 컬러 TV를 구할 수 없습니다요. 그러자 초이버 주는 머리를 끄덕끄덕이는데요. 그래, 그 가격이 참으로 기가 막히는군요. 그러면 혹시 이 신강 측과 사장님 측에서 보증금은 얼마씩 지불하셨나요? 그러자
이런 건 왜 묻지? 우치는 의아해하는데요. 우리 쌍방에서는 각각 5만 위엔씩 보증금으로 넣었습니다. 만약 이번 달 30일까지 어느 한쪽이 계약을 어기게 되면 이 5만 위엔이 보증금은 상대방한테로 넘어가는 거죠. 라고 대답하는데요. 그러자 트리버 주는 한참 동안 계산해 보더니 자 이렇게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200데이 컬러 TV 우리가 다 사겠습니다. 요 한 대에 2,800위엔씩 어떻습니까? 응? 그러자 우치는 살짝 놀라더니 계속 얘기해 보시라고 하는데요. 이어 트위버 존은 척 앉아서 구라를 까기 시작하였다고 합니다. 저희가 아는 중국 동북부에 이 유전을 아주 크게 하는 회사가 있는데 그 회사의 직원들이 다들 이 컬러 TV를 구하지 못해서 미칠 지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한테까지 연락이 와서 이렇게 찾아온 게 아니겠습니까? 그러셨군요. 그러자 우치는 이미 머릿속에서 이 계산이 다 끝나는데요. 자 부회장님 한번 보십시오. 제가 만약 보증금을 내기 전에 이 부회장님을 만나더라면 당장에서 팔겠는데 지금 이 보증금을 5만 위에는 밀어넣었잖아요? 2,800위엔씩 판다고 해봤자 한 대에 250위엔씩 더 남고 200대면 딱 5만 위엔이 더 남잖아요. 하지만 이 5만 위엔으로 보증금을 메우면 저한테는 일전 한 푼도 더 남는 게 없는 거랍니다. 아니 그러면 제가 왜 계약까지 깨면서 신용까지 잃으면서 그래야 합니까? 자 이럽시다. 요번에는 아무래도 무리일 것 같으니 다음에 컬러 TV가 들어오게 되면은 저 그때 부회장님한테 제일 먼저 연락 드릴게요. 그러자 트위버 주는 또 계산기를 꺼내서 두드려 보더니 얘기를 이어가는데 그러면 이거 제 마지막입니다. 제가 한 대에 100위엔씩 더 보태서 2,900위엔씩 구입할게요. 그러면 우치 사장님은 보증금을 빼고도 총 2만 위에는 앉은 자리에서 더 버는 게 아니겠습니까? 예? 그제야 우치는 무릎을 탁 치는데요. 그래요. 그렇다면 저야 땡큐죠. 그럽시다. 그럼 자 우리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위하여 한 잔 쭉 빨아봅시다. 에? 하하하. 우치는 2만 위엔을 더 떠으로 벌 생각에 아주 싱글벙글해 하는데 하지만 이때 트위버 춘이 곁에 있던 단재가 이 트위버 춘이 옆구리를 쿡 하고 찌르는 거였었는데요. 부회장님 잘못 기억하고 있는 겁니다. 저 유전 쪽에서는 한 대 2,500위엔씩 구입하겠다고 얘기가 나왔습니다. 라고 하는데 그러자 우치는 얼굴 색이 대뜸 변하면서 아이고 그럼 그렇지. 2,900위엔이 한 대는 좀 너무하긴 했지. 우치는 좋다 말아서 한숨을 풀 하고 내쉬는데요. 하지만 트위버 주는 하하하 하고 아주 태상을 당당 치면서까지 웃어댔다고 합니다. 우치 사장님 이 머리카락이 긴 여자들은 생각하는 게 짧다고 바로 이러한 경우에 얘기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요. 컬러 TV 한 대당 400위엔씩 적자를 봐서 내 총 8만 위엔을 미치게 되겠죠? 하지만 내는 이를 통해서 다른 비즈니스에서 더 큰 돈을 벌 수 있다 이겁니다. 그 동북의 석유 유전에서는 양초를 만드는 데 필요한 재료인 파라핀이 엄청나게 생산되거든요. 우치님도 아시다시피 지금 이 파라핀 또한 부르는 게 값입니다. 다들 그냥 없어서 못 팔죠. 내가 TV를 싸게 구해다 주는 조건으로 그 파라핀 200톤을 대량 도매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한 톤에 1,000위엔씩 싸게 구할 수 있는데 여기서 200톤이면 저 여기서만 20만 위엔을 그냥 버는 거죠. TV에서 미치는 8만 위엔을 빼고도 12만 위엔을 그냥 버는 건데 이러한 게 진정한 사업이 아니겠습니까? 이 사업이란 건 작은 걸 내주고 큰 걸 챙기는 게 사업인데 이 여자들은 암만 얘기해줘도 뭐 알아쳐먹는다 이 말입니다요. 그러자 우치는 두 손으로 엄지손가락을 쳐 빼들면서 혀를 끌끌 차는데 역시 웬만한 붕이 아닌 줄 알고 있었는데 그릇이 아주 어마어마하군요. 그럽시다 부회장님 그럼 앞으로도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는 모두 다 트위버 춘이 설계한 함정인데요. 이렇게 살짝 실망도 줬다가 또 희망을 주게 되면 이 상대방은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생각할 겨를도 없이 푹 빠져든다고 하는데요. 이어 식사가 끝나자마자 우치와 우태는 각종 서류들을 꺼내서 이 계약하고 사인까지 다 하였다고 합니다. 우태는 이미 다 파놓은 강철 스태프 덕분에 우치는 조금이라도 의심하지 않고 말입니다. 이어 계약이 다 끝나자 트위버 춘은 그들이 준 도시바 컬러 TV 한 대를 안고서 이 광저우시로 돌아왔다고 합니다. 그러면 어떤 분들은 에게게 뭐야 고작 그 컬러 TV 한 대를 사기치려고 이런 짓을 벌인 거야
라고 생각하겠지만 네, 그럴 리가요. 이제부터 진짜 작업이 시작되는데요. 초이버촌이 우치화한 얘기들 중에서 유일하게 진짜인 사실 하나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석유 유전 회사에서 이 컬러 TV를 구하고 있다는 사실을요. 지금이야 공급이 수요를 초과해서 이 돈만 있으면 다 구입할 수 있었지만 그 시절에는 아니었다고 합니다. 그 시절에는 컬러 TV를 구하려면 아는 인맥을 걸쳐서 이 뒷문을 뚫어야 구할 수 있었다고 하는데요. 석유 유전 측에서는 이미 230명이나 컬러 TV를 구매하겠다고 돈을 다 지불했었고 그들 대표로 이 성 씨가 탱가인 회사 부장이 친히 광저우시까지 찾아왔다고 합니다. 하지만 암만 찾아서 돌아다녀 봐도 컬러 TV를 구할 수는 없었고 또한 위쪽의 회사 측에서는 계속하여 보채고 있었다고 하는데요. 하여 댄 부장은 광저우시에서 아는 인맥들을 통하여 이 찾다 그 소식이 최보춘이 귀에까지 들어간 거라고 합니다. 하여 최보춘은 이 모든 걸 설계한 건데 이어 최보춘은 우치와 쓴 계약서와 도시바 TV를 안고는 그 댄 부장한테로 척 찾아가는데요. 네. 이어 그 계약서를 본 댄 부장은 두 눈이 번쩍 뜨였다고 합니다. 이 계약서는 앞만 봐도 진짜이고 이놈들이 갖고 온 도시바 TV를 잘 봐도 이는 100% 찐인데요. 이야 이 도시바 컬러 TV 이거 신상인데요. 아주 기가 막히는군요. 근데 이 한 대 2,900위엔씩이라 이거 가격이 좀 너무 센데요? 그러자 최버추는 피식 웃는데요. 그렇죠. 근데 이 비즈니스란 게 원래 너 좋고 나 좋다고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저 이 TV 한 대당 400위엔씩 제가 보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쪽 회사에서 생산하는 파라핀을 저한테 이 제일 낮은 도매 가격으로 200톤 넘겨주십시오. 이 시장 가격보다 한 톤이 1,000위엔씩 싸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되겠습니까? 네. 그러자 댄 부장은 무릎을 딱 치는데요. 그렇지, 장사라는 게 이렇게 하는 게 맞소. 그러면 이거 그렇게 하는 걸로 합시다. 댄 부장은 대뜸 그 최보춘이 두 손을 와락 잡으면서 얘기하는데요. 하지만 댄 부장 이놈은 속으로는 흥! 하고 콧방귀를 뀌었다고 합니다. 사실 그 시절에 파라핀도 매우 귀했었고 엄청 딸리는 재료였다고 합니다. 그러니 이 최보춘 이놈이 이러한 잔대가리를 굴리는 게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댄 부장은 또 다른 속셈이 있는데요. 파라핀이고 뭐고는 내가 알 바가 아니고 먼저 TV를 싼 가격에 사들이게 되면 자신의 임무는 끝나겠죠. 그 뒤에 최보춘이 파라핀이고 뭐고 도와달라고 하게 되면 파라핀? 뭔 파라핀? 하고 발뺌을 빼면 지가 뭐 어쩌겠습니까? 다들 속으로는 이렇게 다른 꿍꿍이가 있었는데요. 하지만 말입니다. 이 텐주석은 꿍꿍이가 하나뿐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이놈은 지금 너무나도 흥분되어서 다리를 달달달달달 떨고 있는데요. 왜냐고요? 사실 그들 회사에서 이 TV값을 거둘 때 한 대당 3,000위엔씩 거둬들였다고 합니다. 하여 원래 2,900위엔에 사들여도 이놈이 한 대당 100위엔씩 먹을 수 있었겠는데요. 하지만 장사하는 사람들이 어디 그렇겠습니까? 혹시나 하는 마음에 이 비싸다고 한마디 해줬더만 한 대당 2,500위엔씩까지 확 낮춰주는 게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되면 한 대당 500위엔씩 남기게 될 수 있을 거고 200대면 총 10만위엔을 남길 수 있었겠는데요. 그 시절에는 그야말로 어마어마한 금액인데 이 10만위엔을 또한 회사 몰래 모두 다 자신이 호주머니로 넣을 수 있는 돈이었으니 말입니다. 하여 댄 부장은 지금 속으로는 만세를 외치고 있었지만 하지만 바보는 아닌데 200대의 도시바 컬러 TV를 내 이 두 눈으로 똑똑히 봐야 믿을 수 있겠죠. 하여 최보춘은 고급 승용차를 끌고 이 댄 부장을 모시고 선전시로 찾아갔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이미 얘기가 다 끝난 우치 가전제품 상점으로 찾아가 보니 네, 이 역시 상가 규모가 엄청난 게 든든한데요. 이어 우치 뒤를 따라 창고로 가보니 자, 이 200대의 포장도 안 뜯은 도시바 컬러 TV들이 깔끔하게 보관되어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제야 댄 부장은 확신을 가졌다고 합니다. 자, 이럽시다. 2,900위엔씩 200대 총 580,000위엔이죠. 그중 500,000위엔은 우리가 내고 나머지 80,000위엔은 최보춘 어르신이 내셔야겠죠? 내 전화 한 통이면 우리 회사에서 이 현금 500,000위엔을 곧바로 가져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좀 한 열흘 정도가 필요하겠죠.
근데 이 TV는 선전시에 있고 하니 우리 이곳에서 한 손으로 돈을 내고 다른 한 손으로 물건을 받읍시다. 어떻습니까? 그러자 초이버 준도 고개를 끄덕끄덕 이는데, 저 근데 이 200톤 파라핀은 어떻게 얘기 좀 해보셨습니까? 저 요번에 그걸 제값이 못 받으면 이거 미치는 장사입니다요. 어떻게 잘 부탁드립니다, 템부장님. 초이버 준이 비는 듯이 얘기하자 이 템부장은 초이버 준이 손을 꽉 잡는데요. 부회장님, 근심 붙들어 매시죠. 네? 요번 거래가 끝나면 언제 시간을 내서 우리 유전으로 함 오십시오. 그러면 이거 다 잘 알아서 처리해 줄 겁니다요. 템부장은 비록 지금 말은 이렇게 하지만 속으로는 콧방귀를 뀌는데, 내는 이 TV만 갖고 빠이빠이다 이놈아. 니는 미치든지 말든지 내랑 뭔 상관이야 라고요. 하지만 동북에서부터 50만 위엔이 현금을 가져오려면 며칠이 더 걸리는데요. 하여 템부장과 최이버춘 몇 명은 또다시 차를 타고 광저우시 모텔로 찾아갔다고 합니다. 이어 그로부터 일주일 뒤 템부장이 회사 사람들 4명이서 이 현금 50만 위엔을 조심조심 챙겨왔다고 하는데요. 이 시기까지만 해도 50위엔짜리가 아직 나오기 전이었었고 제일 큰 지폐가 10위엔이었다고 합니다. 하여 50만 위엔은 큰 트렁크 가방 두 개에다가 꽉 채워져 있었으며 이 전문적인 보디가드 4명이서 기차를 타고 운송해왔다고 합니다. 이어 기차에서 내리자 초이버 준과 템부장 등등이 마중을 나왔었고 이 다 함께 승합차를 타고 이동하였다고 합니다. 그 월급이 100위엔도 안 되던 시기에 50만 위엔이라니. 템부장은 두 돈가방을 꼭 틀어잡고는 놓치를 못하였다고 하는데, 이어 그들이 주숙하고 있던 호텔에까지 와서 이 가방을 잘 놓자 그제야 시름이 푹 놀리는데, 그러자 최이버 준이 얘기하는데요. 자자, 이렇게 멀뚱멀뚱 서 있지 말고 우리 내려가서 식사나 합시다. 좀 이따 선전시까지 가려면 또 몇 시간을 이동해야 하는데 이분들 식사도 못했을 게 아닙니까? 네? 그러자 템부장은 살짝 난처해하면서 그 돈가방을 못 놓는 거였었는데, 에이 템부장님, 이 가방을 룸 안에 넣고 방문을 잘 잠그게 되면은 아무 문제 없습니다요. 여기 4성급 고급 호텔인데 걱정 붙들어 매시죠. 에이 그래, 그럴 수도 있겠군. 그제야 템부장은 이 침대 밑에다가 가방을 잘 숨기고는 또한 방문도 친히 꽁꽁 잠궈놨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몇 번이나 손잡이를 열어서 이 열리나 안 열리나 확인을 했었으며 그제야 안심하고는 내려갔다고 하는데요. 이어 바로 곁에 음식점에서 간단하게 한 잔 마시면서 배부르게 먹어뒀다고 합니다. 그렇게 한참 동안 먹어대던 초이버 준은 자자, 이 배만 좀 불렀으면 우리 먼저 선전시로 가서 거래부터 먼저 하시죠. 그리고 이 거래가 다 끝난 다음에 우리 제대로 한번 축하 파티를 진행합시다. 그래. 워낙에 근심이 많았던 템부장은 벌떡 일어나서는 그 자신이 룸으로 곧바로 올라가 봤다고 합니다. 이어 휴, 이 내 가방들이 무사하게 있군. 템부장은 이 침대 밑에 숨겨놓은 가방들을 확인하고는 또 한번 안도의 숨을 내쉬었다고 합니다. 이어 또 두 손이 꽉 쥐고는 초이버 춘이 차에 올라서 선전시 가전제품 상점으로 찾아갔다고 합니다. 이어 초이버 춘이 먼저 돈을 꺼내놓는데요. 자, 이는 제가 준비한 현금 8만 위엔입니다. 템부장님이 준비해온 현금도 내놓으시죠. 그러면 저 200대의 컬러 TV는 다 템부장님 겁니다. 어? 하하하하. 그래, 좋았어, 좋아. 템부장 또한 웃음집이 흔들흔들하면서 자신이 두 가방을 척척 올려놓는데요. 자, 이는 우리가 준비한 현금 50만 위엔이요. 이어 템부장이 첫 번째 가방을 열자, 네, 역시 이 10위엔짜리 묶음들이 꽉 차 있었는데요. 네, 좋습니다. 아주 좋아요. 우치가 그 현금 묶음들을 확 들어서 확인을 하는데 말입니다. 어라? 하지만 말입니다. 이 현금 묶음들은요, 제일 위에 첫 장은 진짜 10위엔짜리였었고 그 밑에 것들은 모두 다 가짜 돈인 게 아니겠습니까? 뭐야? 그러자 템부장은 흡사 망치로 머리를 딱 하고 얻어맞은 기분이었는데, 이럴 수가. 템부장은 미친 듯이 우치로 확 밀치고는 그 돈들을 막 확인을 하는데, 그러자 말입니다. 그 밑에 묶음들은 아예 다 가짜 돈이었었으며 급해난 템부장은 이 급급히 두 번째 가방을 열어 제끼는데요. 네, 그러자 그 가방 역시 제 위에 첫 장만 빼고는 모두 다 가짜 돈인 게 아니겠습니까? 순간 템부장은 털썩 주저앉았었고 이 온몸에 식은땀이 좌르르 흐르는 거였었는데, 이게 대체 무슨 상황이죠? 퇴!
그러자 곁에서 이 최이버 촌이 콧방귀를 뀌는 거였었는데 무슨 상황, 이게 무슨 상황이요? 에? 그쪽에서 더 잘 알겠죠. 지금 이건 뭐 나랑 장난하겠다는 거요? 뭐요? 내는 이미 8만 위엔을 다 준비까지 했는데 근데 이 가짜 돈으로 뭘 어쩌겠다는 거요? 그래 그래 다 관둡시다. 그래 추이버 주는 지 쪽에서 노발대발하면서 박차고 나왔다고 합니다. 이어 템부장이고 뭐고들 다 버리고 냅다 차를 타고 광저우시로 돌아왔다고 합니다. 이어 추이버 주는 콧노래를 흥얼흥얼 부르면서 아지트로 돌아와서 문을 척 여는데요. 네, 그러자 그의 아지트 안에는 500개의 돈 묶음들이 쫙 늘어져 있었다고 합니다. 다들 10위엔씩 100장씩 묶여져 있는 그렇게도 사랑스러운 돈 묶음들이었었는데요. 하하하하하! 템부장 그놈 지만 머리가 좋은 줄로만 알았겠지. 근데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다고 내 이 추이버 주는 니놈이 한참 위다 이놈아. 네, 이 50만 위에는 바로 템부장이 돈이었었는데 그러면 어떻게 이 거액의 현금을 쥐도 새도 모르게 이 조용히 낚아챘던 거였을까요? 그 자세한 이야기 다음 회에 계속하겠습니다. 혹시라도 알아채신 분들은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그러면 다음 회에 또 짜이지!